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습니다. 이곳은 제가 좋아하는 가수 등요군이 잠들어 있는 등요군 공원묘원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대만의 진산 금보산 공원묘원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은 금보산 공원묘원은 명당으로서 유명한 곳인데요. 진산 앞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멋진 곳이죠. 이곳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 등요군이 잠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러 가실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등요군 기념공원에 와 있는데요. 저하고 같이 한번 가면서 한번 잠깐 등요군 묘소 주변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요? 저도 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이제 등요군 묘소 이렇게 기념공원에 들어서게 되면은 양옆으로 이렇게 화단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화단에는 장미꽃으로 이제 조성되어 있는데요. 등요군이 살아생전에 저기 장미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미꽃들로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등요군이 이제 그 추모일이 되게 되면 추모 기념일에는 아마 전국 전 세계에서 이쪽으로 이제 꽃을 많이 보내거든요. 어떻게 보면 장미 하얀 장미가 많이 보였습니다. 올해도 아마 저기 몇 주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5월 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한번 기회 되면 제가 와서 한번 참배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옆으로 이제 기념공원답게 이렇게 금반도 이렇게 이 위에 소리 납니다. 아, 고장 났네. 원래는 이제 소리가 났었는데. 자, 딱 들어서게 되면은 꽃향기가 확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등요군 묘를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양쪽 화단에서 이제 꽃들로 조성되어 있고 특히 주위에 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서게 되면 꽃 향기가 확 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들어서게 되면은 등요군의 노래가 들리고요. 제가 이제 옆으로 보이실 건데요. 아,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한 2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자, 제 뒤로 보시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등요군이 잠들어 있는 이곳 등요군의 묘소에 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시죠. 제가 아까 이렇게 입구에서 쭉 걸어왔는데 양옆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장미꽃 화단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장미꽃은 아직 만개를 하지 않았지만 양쪽에 핀 꽃들로 해서 저기 묘소에 들어서는 순간 꽃 향기가 확 진동을 합니다.